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하루 번 돈을 세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잠들 수 있었는데 그날이 온 거예요.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. 왜? 아가씨, 있으려면 있을 것이지. 왠지 할 말이야. 근데도 엄마 따라 시장 가려. 야, 인연아. 엄마 오늘 시장 안 간다면 어쩔 거요? 어디? 저기만 해봐. 아니, 인연이 축구 잡아서 환장을 했냐? 어찌 아침부터 살찌고 지랄이야? 안녕. 안녕. 신약 국무총리는 최근 대통령의 외국 순방 중 유례 없는 전국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한 데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책임을 느끼고 사퇴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게 되었다.